내일장 간판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. 네. 내일장 간판주도 중요하긴 한데 네. 제가 평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네, 시간이 맞습니다. 없으니까 짧게. 네. 그 좀 테마주 얘기를 하고 있고 테마주 섹터 얘기한단 말이에요. 네. 테마와 섹터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.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. 왜냐하면 네. 테마주에 지금 울고 웃는 분들 꽤 계신데 네. 정치 테마주 대표적으로. 네. 근데 사실 산업을 본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보십니까? 네, 산업을 보는 걸로 인해서 또 모든 게 또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근데 지금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실체가 없는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그렇죠. 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. 네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 그러면 내일장 공략과 시초가로 공략할 종목은 네. 네 내일장 요즘 게임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. 게임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네 그래서 산업으로 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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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위메이드인데요. 네. 우리는 만든다 위메이드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미래의 전설이라고 하는 게임으로 유명하고 뭐 창천, 이카루스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중국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정리가 됐죠. 그런 쪽에서 이 미르4가 출시된 이후부터 실적에 대한 분위기 안정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추가로 미르M도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. 그에 따른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데요. 근데 올해 매출 자체가 3천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거의 140%가 늘어납니다. 매출 자체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의 기반을 가져간다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 1천억대까지 나오게 되면 지금 시총이 9,300억대 정도까지 되는데 아직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진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의 게임주 쪽의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매수가는 한 5만 5천 원대 전후 정도쯤에서는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한 단계 저항대가 있는 6만 5천 원대, 손절가는 4만 9천 원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네. 뭐 변수들이 있잖아요. 네. 대표적으로 코로나고 또 금리 인상 부분. 네.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고, 그럼 경기 회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. 그런 상황 속에서 게임주는 앞으로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, 업종이다. 상대적으로 약간 또 언택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은. 또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네. 될까요? 쉽게 생각하면 되겠군요. 네, 게임 네. 많이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우리 정태희 팀장님, 내일장 간판주 좀 들어볼까요? 네. 저는 첨보라는 종목을 준비를 첨보. 했습니다. 네. 지금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배터리 대를 기재를 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삼성 SI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사상 최대인 2조 원가량의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전방업체들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투자에 좀 발맞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첨보 같은 경우도 5천억 정도 이제 전해질 투자 얘기가 나왔고요. 그리고 네.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케미칼이 6% 넘게 상승을 했는데 포스코케미칼도 양극재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배터리가 내재화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그래서 이런 그 한국 업체들이 글로벌에서 그 안정적인 납품을 찾기 위한 전쟁을 하는 구간 속에서 어떤 지원군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이 부품주들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마찬가지로 전방업체가 마찬가지 증설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하이니켈계 리튬이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네. 주행거리와 연관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성능이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전해질에서 같은 경우도 배터리 수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. 수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. 지금 배터리가 교체가 아니라 내재화 쪽으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교체가 쉬워지지는 않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만큼 배터리 수명도 길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배터리 성능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뭐 양극재라든지 전해질 쪽에서 대한 투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하게 되면서 한국 배터리 3사가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이 나갈 거고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수주를 해야 될 납품해야 될 배터리 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니켈이라든지 그리고 양극재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그리고 보면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부품들이 많은데 그 부품도 원활한 조달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첨보하고요, 네. 포스코케미칼이 움직인 이유는 일단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증설 이 부분도 있지만 뭐 증설하더라도 납품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전방업체들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수주 확대 가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.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일단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고요. 네. 오늘 1% 네. 네, 1%까지 조정을 보였는데 매수가는 20만 5천 원 이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25만 원, 손절가는 19만 3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